빅그쳐줄 때까지. 그냥 가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아이고, 첫 대면을 아주 우리가 콤틱하게. 이 방금 하는 거. 비 온 뒤, 더 뜨거워진 태양에. 후끈 달아오른 아스팔트. 멀리 가신다. 계란이라도 익힐 것 같은 찜통 더위에. 아. 전 아. 그 익은 바나나가 됐습니다. 아이고. 좀 많으셨네, 이거. 아동병원 네. 가셔야지, 아동병원. 뭐라고요? 아동병원이야. 야동병원. 아동병원. 더위 먹었어요, 요즘. 내가 지금 만삭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먹지는, 지금. 예. 오늘따라 배가 더 나와서 있네.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심각한 비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전염병? 지난 13년 동안 비만 아동 수가 무려 두 배나 증가했답니다. 어휴. 아동병원도 초만원인 거죠. 어, 반갑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혹시 비만이십니까? 아, 네. 전화하신 분 아닙니까? 어, 이게. 아, 반갑습니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동 비만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자, 원장님. 예, 예, 예. 비만? 예. 우리 흔히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심각한 비만. 어, 심각합니까? 어, 어떻게 꺼지지 않는 성인 비만. 고혈압 장애 고지혈증. 어머나. 뇌졸증. 예. 심근경색의 원인입니다. 아, 머리야. 백수계 크시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좀 심각한 편입니다. 아, 지금 예.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지금 저도 큰일 났네요, 지금. 예. 아. 아이고. 당근까지 집어삼킨 내 뱃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소아비만 80에서 90%. 예. 성인비만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소아 비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에너지를 이게 뱃살에 다 뺏기다 보니까 뇌 크기가 정상 체중을 가진 아동들에 비해서 8% 정도 작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니 몸이 뚱뚱해지면 뇌도 같이 뚱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영양소가 자기 뱃살을 유지하는데 다 가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소 피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질병이라고 아이들의 뇌까지 작게 만드는 소아 비만. 예.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소아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 저도 요즘에 진료하면서 이제 이런 아동들을 점점 보고 있는데요. 4살짜리 남자인데요. 예. 40kg이고 성인으로 따지면 한 300kg 정도 되는 거죠. 와. 일부 아동들은 벌써 소아 성인병. 성인병. 아, 저게 문제인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을 아이들이 벌써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각하네요. 중년의 아저씨가 할 걱정을 벌써 해야 하는 아이들. 이 여학생도 그 성인병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어때요? 뭐 좀 어디가 좀 이상합니까? 학교 건강검진 받았는데 잔뱅류가 좀 나와서요. 그래서 정밀검사 하려고 왔어요. 이제 겨우 14살 중학교 1학년인 연주. 그 나이에 설마 진짜 성인병에 걸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만에 당뇨 위험도 의심되는데요. 도대체 왜 14살 소녀가 이런 상태가 됐는지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자연스럽게 빵집으로 향하는 연주. 밀가루. 오늘처럼 부모님이 없는 날은 연주가 두 동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데요. 빵만 고르는 식사를 저런 걸로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나 싶더니 다시 편의점에 가네요. 또 뭘 사는 걸까요? 우유. 삼각김밥. 삼각김밥 저거는 좋아해요? 혼자 사는 저의 식단인데요. 그래? 부모님이 바쁜 탓에 종종 이렇게 끼니를 때운다는 연주. 아... 아이들끼리 있는데 배달시키기도 무섭고 불을 사용한 요리는 불안하고 엄마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소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종류? 아니, 햄버거 종류. 이렇게 먹고 있어요. 양보다는 진로 먹여야 되는데 자꾸 양으로 밤늦도록 학원이다, 독서실이다,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찾기 마련인데요. 근데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길들여 있어요. 아, 이게 안 먹으면 머리 띵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마약 중독. 마약 중독자의 뇌하고 비만한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네. 똑같아요. 진짜요? 잘 들어. 우리 비만한 사람들한테 햄버거, 피자, 콜라 이제 되게 달고 고소하고 예. 이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예. 수유수 넘어가고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쫙 올려서 기분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주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를 주는 게 좋죠. 과일에도 마약 사실은 당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을 나눌 때는 좋은 당, 나쁜 당 이렇게 나누는데요. 당도 파가 있네요.